칠육 등급 노예가 정수리를 보입니다. 방명하셨습니까? 무슨 노예요? 저희 그런 방 아닙니다. 동철 씨, 우리 그런 사이 아니야. 그런 방 아니에요. 내 마음의 안식처가 이런 방이 아니었어. 무슨 소리야? 저희는 단 한 번도 뭐 노예 뭐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너인 노예야. 근데 저는 역시 노예가 제일 좋아요. 중학교 때는 어땠을까요? 따라단 따란. 중학교 때는 오히려 되게 깔끔했어. 뭐지? 감기도 안 걸렸네. 그러고 진로는 이때 똑같아요. 만화가. 근데 이때 좀 놀랐던 게 성우가 뭐였지? 부모님들이 성우를 얘기하실 줄 몰랐어. 얘기한 적이 있나 내가? 만화 그리기에 남다른 소질이 있으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소유하고 있어서 발전 가능성이 보인다. 특별히 머시기에 진학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혀서 진학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공했다. 왁타버스요? 왁타버스에 진학하고자 하는 인생의 아이돌. 이제 징 가보겠습니다. 미드드네 겁나 간지레시 후아후아. 아, 뭐하는? 뷰아 뷰아. 아, 지 뭐? 미라클루. 아, 오므라이스사. 오이시쿠 나레 기타. 부장님 생일 축하해요. 아, 왜 이렇게 잘 만들었어 이거? 뭐야 이거? 우와, 뭐야 이런 이펙트 어떻게 넣은 거야? 와, 진짜 내가 엄청난 걸 했구나. 부가 땅 오리지널 한번 보여주죠. 그런 거 없어. 잡았다니 안녕. 내 마음 2개월째. 안 돼, 떨어지지 마. 내 딸기 비켜. 내 딸기가 있어야 자리란 말이야. 짐버거 혹신 바보임. 저 사람 왜 밴 안 해? 나 아주 예민해요. 아시겠냐고요. 지들 수밖에 마주 고수들만 모아놨어. 아주 와! 봤냐고! 봤냐느냐! 아유, 이 거지 같은. 어? 봤어? 봤냐고요. 아, 수박 만들었어. 아, 석이다 시간에 아주 그냥 묵은 때가 아주 그냥 날라간 기분이야 지금. 징버거 바보 그놈은. 지금 어? 핑계를 대고 싶은데 채팅도 막혀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겠지? 꼴 좋다. 응? 버거님은 따로 추천하는 애니 있나요? 제가 추천하는 애니? 페이트! 페이트 제로! 페이트 UBW! 아 진짜 그 두 개만 꾹 참고 봐봐. 맛있어, 먹어봐. 다 봤어요! 잘했어요! 아, 난 그거 보고 나니까 다른 애니 못 보겠어요. 잔잔한 럽콤을 못 보겠어. 나 진짜 너무... 남주꾼 정말이지 내 맘도 모르고. 에? 그럴 리가 없잖아. 야래 야래 이러면 또 다른 더에서 서브 여줘. 힝, 남주꾼 내 마음 아는 거냐고. 내가 너를 이렇게 좋아한다 그러면 또 남주 멍청해가지고 어? 그럴 리가. 내 착각이었어. 아, 그것만 1화에서 한 몇 화까지 마지막까지 계속 질질 끌다가 마지막에는 오! 설마 여주짱 나를 좋아하는 건가? 했는데 에헤 또 아니었다는. 과연 둘은 이어질까요? 하는 식으로 끝나는. 나 그 못 봐. 오빠 아, 싫어. 왔다 왜 그러세요? 아, 형님 저 잘못했어요. 형님 잠깐만. 형님 어떻게 잘해? 그러자.
고등학교도 뭐 별일 있겠습니까? 쪼라라라라라라라. 고등학교는 좀 일이 있었나 봐요. 고3 때가 이제 입시 그쯤이어서 야자도 맨날 안 했고, 고3 때 선생님이랑 사이가 안 좋았어. 오픈되어 있는 선생님이 있고 좀 이해 안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3학년 때 선생님은 좀 안 맞았는지 저랑 좀 소통이 좀 원활하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어디 상을 타와도 딱히 그냥 뭐 그저 밍 이런 삐딱하게 받아들이시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무단으로 할 거다 막 이랬는데도 아 네 그러세요. 네 그러시던가요? 이러면서 그냥 나는 이거 학원 다녀야 되는데 어쩌라고 하면서. 고등학교 때는 살짝 고집이 있었어요. 자 이래서 의견. 자 1학년 때 예술적 창조와 표현에 관심이 많아서 학교 축제 때 댄스팀을 꾸려. 아니 근데 이걸 왜 알고 있지? 모를 줄 알았는데?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근면 성실한 학생이다. 하지만 교과 학습을 좀 더 관리하는 자세가 요망된다. 선생님께는 죄송하지만 이미 저는 1학년 때부터 손을 놨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 가족도 포기했어. 오라보고도 다 손 났어. 아 과외를 했는데도 이거밖에 안 나오는구나. 대신 내가 선택한 길, 그림 이런 거는 잘해야지 해서 상 같은 건 최대한 많이 타오고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2학년 때는 어쨌냐, 손 재주가 좋아서 1학기 동안 매일 아침 칠판에 담임교사를 관찰해서 캐리커처를 그렸어요. 매일 아침 그렸나 내가? 그림뿐만 아니라 보컬 실력도 뛰어나서 외부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수의 길거리 공연도 하였으며 수학여행 장기자랑과 축제시 춤 솜씨를 뽐낼 만큼 흥이 있고 예체능적 감각이 뛰어나다. 공부 빼고 다 하셨네? 뭐 어때? 사람이 뭐 하나가 부족할 수도 있지. 그래도 2학년 때 선생님도 잘 봐주셨어요. 공부는 못했지만 뭐 이것저것 참여하는구나 하면서 너무 감사드렸는데 3학년 때 말을 잘하지 않으나 제 할 일을 다하려는 태도가 좋음. 이거 보고 아 3학년 쌤이랑 사이가 진짜 안 좋았구나. 와 나 진짜 싫어했구나 이게 확 느껴졌어요. 와 고3인데 한 줄은 진짜 에반데. 진짜요? 이거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아 선생님 진짜 진짜 사이가 안 좋았어. 그래도 1, 2학년 선생님들 이렇게 고봉박을 적어주셔서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 안 받아서 다행입니다. 캐리커처 설명 좀 해달라고요? 아 이거 이때 쌤이 되게 좋았나봐. 쌤을 막 애들 그림 그리듯이 그냥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를 이때부터 되게 많이 그렸어요. 막 이런 거 뭐 이런 식으로 좋은 아침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은데. 성적은 묻지 않겠습니다 버거님. 그래 안 봐도 비디오 지금 뭐 씨 났다는데 그냥 났어 그냥 그냥 났다고 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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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잠깐만 하나씩 하나 차분히 뭐 효과가 절자노. 참으로 파탈 런 사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이거 다 채워야겠는 걸. 뭐야 런 어? 왜? 우리 애기 안 지키고 뭐 있어? 아이고 어떡해. 뭐야? 이런 게 있어? 야 1동 기차님 괜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했어야 됐는데 더 죄송합니다. 말도 안 돼. 그렇게 잘 하던 아이가 어쩌다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터져가. 아 네. 이거는 와우가 잘못했다. 망냥냥이가 뭘 했다고 이래 데려갑니까? 좋아요. 좋아요. 해주세요. 네, 끝.
하면은 보기 와요. 굿굿 happy happy 해주세요. 킹아.